2021년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좀 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업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들을 다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로 다루었던 것들이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기술이었죠. 매트릭스하고 구체적으로는 매트릭스. 텔리메트리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컨커런시 관련해서 컨커런시 주제를 좀 많이 다뤘었고 그다음에 소켓하고 채널 개념들도 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젠 스테이지라고 하는 기술을 다뤘어요. 네, 이러한 기술들 상당히 새로운 기술들이고 굉장히 새로운 기술은 아니에요. 이전부터 있던 기술이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아주 각광받게 된 그런 기술들입니다. 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룬 거진 이제 중요 기술들은 거의 다 다뤘어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깃랩 남았어요. 깃랩 남았고 깃랩 속에 이제 쿠버네티스라든가 쿠버네티스라 하고 카프카 이런 것들 같이 다 포함해서 깃랩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깃랩 수업을 진행하는 첫날 우리 표준은행의 코드 가장 기본적인 코드가 업로드 될 거예요. 그래서 개발 첫날부터 바로 코드를 누구나 돌려볼 수 있도록 이걸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CICD입니다. Continuous Integration and the Continuous Deployment로 시작을 하는데 어쨌거나 목표 올해 말까지 원하는 모든 기능들을 구현한 겁니다. 그죠? 모든 목표, 모든 기능을 구현하고 시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하는 게 목표예요. 그게 그리고 어쨌거나 첫날에는 기능은 매우 한정적이겠습니다만은 첫날부터 어쨌거나 누구나 들어와서 아, 이 기능을 구현했구나. 그 다음날에는 이 기능이 추가가 됐구나 하는 것을 바로 웹 서비스 아마존 웹스토리일 겁니다. 아마존 처음에 구글 웹스토리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마존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AWS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은행 코딩은 이전의 은행들과는 상당히 다른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카카오뱅크와 똑같은 뱅크를 만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카카오뱅크를 쓰지 왜 표준은행을 쓰겠어요? 다를 게 없으면 다를 게 없다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걸 쓰죠. 근데 카카오뱅크와는 차원이 다른 형태의 은행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시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점은 이런 몇 가지 점이 있겠죠. 첫 번째,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모든 종류의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비트코인의 특징과 비트코인의 어떤 특징과 은행의 특징, 기존 글로벌 은행의 특징. 특징을 합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어떤 인허가 과정 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허가 과정 없이 금융기관 설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법정 자본금 2천억이고 뭐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런 과정 없이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쓸수 있다는 점은 비트코인 같은 특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은행의 특징은 이게 은행이 아니라는,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거죠. 암호정표가 아니라 실제 통화, 국적 통화를 이용하는 은행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두 가지 특징을 결합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도 기존의 은행들하고 많이 다르겠죠. 기존의 은행들은 각국의 금융 관련 기관 설립에 관한 법규, 조항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우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피싱이나 사기 횡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거예요. 사기가 불가능한 형태로 만들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전자상거래는 물론이고 세무회계 그리고 ERP라는 게 있어요. ERP와 통합한 방식으로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또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 번째는 거래 수수료가 없이 할 거예요. 그래서 외환 수수료라든가 뭐 국제 간 송금 수수료라든가 송금 수수료나 거래 수수료 같은 게 없이
동작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뭘 먹고 살 것인가? 우리가 만든 표준 은행은 뭘 먹고 사느냐? 아, 많아요. 그래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높은 예금 이자율과 낮은 대출 이자율. 기존의 카카오뱅크보다는 2배 이상. 카카오뱅크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상 높은 예금 이자율. 그리고 대출 이자율은 이건 역시도 1.5배 이상 낮은 대출 이자율.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대출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0%다. 아, 그러면은 우리는 1.5배 이상 낮으니까 7.5% 혹은 6%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분과 자산도 없이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 예를 들어서 카뱅과 비교를 합시다. 카뱅의 직원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그 10분의 1 정도, 그죠? 직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그죠? 직원은 카뱅에 비교하면은 카뱅의 10분의 1, 자산도 10분의 1, 자산도 10분의 1 이하로. 완전히 없다고 하기는 수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가 제일 정확해요. 모든 코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보안이라든가 보안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 두 제로.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초기 투자금이 제로란, 투자금 제로로 사업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스케일러빌리티 제로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는 나중에 마이크로 서비스 개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마이크로 서비스 혹은 functional as a service라는 개념을 모르시면은 이게 왜 가능한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다음에 전자상거래는 물론이고 물론이고 세무회계 기능이죠. 세무회계 기능이라든가 각 기업의 ERP와 통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통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현재 2호선을 타고 이동 중인 시민들의 숫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각 기업들 간에 각 기업의 가장 큰 문제 뭐예요? 기업의 가장 큰 숙제는 재고 수준이죠. 재고 수준을 스펠링 틀렸네. 재고 수준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낮출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바로 해답을 제시한다. 우리 시스템 자체가. 그죠? 자,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시간. 리얼타임 스태티스틱스를 혹은 매트릭스라고 할까요? 매트릭스. 이거 하려고 올해 지금까지 매트릭스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를 했던 거예요. 리얼타임 스태티스틱스 매트릭스를 제시하고, 그래서 마찬가지 실시간 통계청이 되는 거죠. 리얼타임 통계청 오피스 이런 것들이 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은행과는 매우 다를 겁니다. 매우 달라요. 매우 다른 것이 은행의 업무뿐 아니라 지금 카뱅 같은 경우 은행 업무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은행 업무 플러스 보험 기능 플러스 정권 기능, 정권사 기능과 정권 거래소 기능과 그리고 한국은행,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 기능, 은행 기능도 하고, 그리고 국가 수준의 ERP 시스템, ERP 인프라. 네. 그리고 ERP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업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업 단위의 ERP를 국가 전체에 적용한 수준으로 코드를 구성을 할 겁니다. 이게 과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저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가능합니다. 이미 다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개발한 기술은 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기술들을 이용합니다. 이미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놓은 기술들만 가지고도 여기 있는 이 모든 기능들을 다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만들고 이 정도 기능들을 누구나 다 시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지 카카오뱅크보다 월등히 차원이 다른 은행을 우리가 만들었다, 코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코딩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목표는 올해 말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기능을 올해 말까지는 다 구현될 거라고 보고, 그걸 올해 말 돼서 딱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Git
이쪽 긴랩 강의, 긴랩 강의 시작하는 첫날부터, 요거 아마 4월 말 정도, 4월 20일 정도에 시작할 텐데, 4월 20일 정도부터 코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점 나무가 조금씩 자라나듯이 우리 시스템이 조금 완성되어 나가는 과정들을 누구나 관찰할 수 있는 상태. 누구나 관찰할 수. 오늘은 어제보다 이게 달라졌구나.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이게 달라졌구나 하는 것들을 누구나 알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럼 아마 요 코딩해 나가는 과정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책들 있죠? 요 강좌 녹화가 거의 동시에 진행될 텐데 제일 어려운 파트가 리얼타임 피닉스 이 책이고 그 중에서도 1장부터 6장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그것을 지금 오늘까지 해서 끝냈습니다. 아, 정말 수고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 전체 17, 18권의 책들 중에 책들이 다 다루는 것, 다 나오는 얘기가 이책한 권에 다 나와요. 이책한 권에 다 나오고 이 책이 14장까지 있는데 이 14장까지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복잡한 것이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걸 녹화를 오늘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 됐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해서 이 책의 6, 7장부터죠. 7장부터 해서 실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요것을 실제 어떻게 코드로 구성되는지 바로 내일부터 강좌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관심 있게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켜보시고, 그냥 지켜보는 것보다는 이 코딩에 참여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가 카뱅이나 뭐 제일은행이나 기존의 은행과는 차원이 다른, 한 차원 다른, 서로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월등히 우수한 은행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죠. 상상력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고 그리고 지적 능력이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안될 이유가 없죠. 한번 같이 팀 주피트의 일원으로서 다 동참을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예,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쳐봅니다.